저희가 오늘은 또 연령대별로 준비했죠. 네. 연령대 30대는 양파, 브로콜리를 가지고 소고기 찹스테이크. 재료에는 소고기 살치살 1.2cm 정도 두께의 스테이크 감으로 한 300g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파 2분의 1개, 브로콜리 2분의 1 송이, 붉은 파프리카 1개, 다진 마늘 1큰술, 소금, 후춧가루, 올리브유 약간 적당량 필요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리가 지금 소고기 찹스테이크예요. 일단 이 요리는 뭐라고 할까요? 좀 폼나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홈파티 요리이기도 하고요. 네. 또 스테이크 요리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테이크 요리하면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스테이크인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맛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뭐 바게트나 또는 뭐 스파게티나 또는 뭐 밥, 뭐 통밀빵 이런 거 곁들여서 한 끼 식사로 이렇게 간단한 홈파티를 즐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기는요. 보통 스테이크 고기 하면 등심을 많이 쓰세요. 등심이나 안심을 많이 쓰시는데 등심이 좀 기름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조금 기름기 적은 저는 살치살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두툼한 1.2cm 두께이고요. 제가 보면 지금 가위로 이걸 자르고 있어요. 칼 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자, 요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비닐백 봉지 안에서 지금 이걸 자르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세요. 왜 네. 이렇게 하는지. 아, 요거 그리고 보통 고기를 사실 때, 스테이크감 고기를 사실 때는요, 기계로 한번 이렇게 눌러달라 그러면 굳이 집에 와서 이렇게 뭐 두드리고 이런 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그게 안 돼 있다면 칼로 한 번씩 두드리거나 또는 미트 텐더라이저라는 거, 고기 망치로 고기를 한번 두드려 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미리 다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소스를 해줄 거지만 밑간을 살짝 해주셔야 맛있어요. 소금이에요. 소금. 저는 꽃소금을 씁니다. 꽃소금이라는 거로 써요. 꽃소금 한 꼬집 했고요. 후춧가루 또는 뭐 통후추 하셔도 좋아요. 후춧가루 넣고 자 이렇게 봉지에 속에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허브솔트 네. 있는 분들은 그냥 허브솔트 하나 딱 뿌리시면 끝나요. 대신 허브솔트는 좀 짜요. 짜기 때문에 조금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스테이크감 고기 밑간 했고요. 밑간하고 어느 네. 정도를 놔둬야 되나요? 밑간 해서 오래 두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한 10분 안에 요리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요거 밑간 되는 동안에 요거 이제 찹스테이크라는 거는 채소하고 고기하고 다 이렇게 잘라서 한 번에 볶아내는 스테이크예요. 찹스테이크. 그래서 네. 이렇게 채소들은 브로콜리, 붉은 파프리카, 그 다음에 수면에 주는 양파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자 이렇게 잘라놓으시고요. 이제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스테이크 하면은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판용 그냥 스테이크 소스 쓸 거예요. 쓸 거고 여기에다가 저는 오늘 좀 향이 더 좋고 풍미가 좋게 하기 위해서 적포도주를 넣은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적포도주예요. 이거 한 컵을 냄비에다가 이렇게 담으셔서요. 중간 불로 한 10분 정도 졸이시면 이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액기스가 돼요. 네. 자, 여기에다가 시판용 스테이크 소스 한 컵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넣고요. 네. 섞어주세요. 자, 이걸로 그냥 스테이크 볶을 거예요. 네, 그럼 끝. 준비 다 됐어요. 그럼 적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적포도주는 일단 네. 그 포도의 그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 풍미가 좋아지죠. 네, 소스의 맛을 좋게 해주고요. 네. 또 우리가 뭐 적포도주가 또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적포도주 하면 일단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그 포도주 자체가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또 수면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지금 여기는 소스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팬에서 볶으면 요리가 완성이 돼요. 네. 네. 올리브유 한 큰술 두르고요. 스테이크를 할 때 맛있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네. 올리브유와 버터를 같이 넣고 고기를 구워주는 방법인데 버터의 경우는 네.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사실 타요. 쉽게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타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쓰실 분들은
버터는 볶는 마지막에 한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 아. 저는 버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건강한 기름은 네. 버터가 아니라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그래서 네. 저는 올리브유로만 요리를 할 거예요. 네. 버터는 풍미가 좋고 굉장히 맛이 무서워. 좋아요. 네. 그런데 포화지방산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건강 프로잖아요. 네.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버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냥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런 거를 드시는 게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네. 자,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요. 그래서 너무 센 온도에서 하시거나 너무 오래 끓이면 좋지 않고요.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제가 자 이거 불을 조금 낮춰볼까요? 네, 다진 마늘 먼저 넣어서 네, 마늘 향을 좀 내줄게요. 벌써부터 건강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마늘 네. 마늘 굽는 냄새가 마늘 볶는 냄새가 맛있죠. 네. 고기부터 그리고 고기 먼저 고기 먼저 익혀 주셔야 돼요. 왜냐? 고기가 잘 안 익잖아요. 그죠? 네. 고기 먼저 이렇게 얹으시고요. 채소는 준비가 됐지만 채소는 가장 마지막에 넣을게요. 아시죠? 채소는 빨리 네. 익기 때문에 그냥 센 온도에서 살짝만 익히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 같은 걸 보시면 스테이크를 구울 때 여기에다 와인이나 뭐 브랜디 같은 걸 뿌려서 이렇게 불을 붙게 하는 그런 조리법이 네. 있는데 위험해요. 사실 해보지 않은 전문가가, 분들은 예. 하다가 여기 앞머리가 타요. 눈썹이 타거나.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누린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알코올을 넣지 않아도 네, 충분히 맛있게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위험해요, 사실, 그게. 네. 지금 보면 제가 볶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뒤집으면서, 네, 이렇게 익혀줍니다. 자, 지금 소고기이기 때문에요. 이 소간까지 완전히 익히는 웰던으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너무 딱딱할 수 있고, 미디움 정도로 익힐게요. 네. 일단 한 번 다 뒤집었어요. 뒤집었고요. 스테이크를 맛있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두툼한 스테이크도 그렇고 찹스테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팬이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이 달궈진 상태에서 고기가 구워져야 겉부분이 이렇게 캐러멜화가 돼서 맛있게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빛깔이 나야 돼요. 네. 소스 넣기 전에. 네. 네, 고기 굽는 냄새가 예, 이 스튜디오를 너무 네,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올리브유 또 그 향이 있죠? 네, 네, 향이 너무 좋네요. 자, 요 정도 됐을 때, 네, 이제 네 미디움으로 익힐 거니까요. 이때 네. 다 넣으세요. 아. 이렇게 그냥 다 넣습니다. 네. 다 넣고 그리고 네. 네, 자 와인을 졸여서 넣은 자 스테이크 소스. 스테이크 소스는요, 그냥 국산 거 쓰셔도 되고요. 또 뭐 A1 소스 같은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조금 너무 진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물을 조금 섞어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채소를 넣고 나서는 오래 익히지 않아요. 채소는 좀 아삭하게 드시는 게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볶는 순서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고기가 익지 않으면 고기가 어느 정도는 익어줘야죠. 저는 지금은 약 한 미디움 정도로 익혔어요. 네. 고기 익히고 채소를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넣고 소스 넣고 소스 들어가고 네. 너무 예뻐요 그림이. 네, 네 그래서 찹스테이크는 이렇게 네. 홈파티용으로 딱 네. 좋아요. 덜어 먹기도 편하고요. 완성됐습니다. 아 너무 네, 간단하네요. 담아볼게요. 네, 하얀 네, 디쉬에 담으면 어디 레스토랑에서 네. 나오는 음식 네, 부럽지 않네요. 네. 담는 것도 네, 예쁘게 잘 담아야 네. 자, 일단 홈파티 요리는요 네. 담으신 접시가 커야 돼요. 아. 무조건 큰 접시에 네. 담으세요. 네, 그러면 멋지게 담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또 스테이크 고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채소를 많이 넣었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또 수면에 좋은 요리를 또 하잖아요. 네. 네.
수면에 좋은 요리에 요 양파가 아주 양파도 좋고요. 좋은 성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붉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 네, 녹황색 채소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채소도 적당히 드셔야 신진대사를 이렇게 좋게 해주기 때문에 수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놓고 각자 앞접시에 이렇게 덜어 먹고 와인 한 잔 딱 하면 수면에 좋은 레시피 첫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 소고기 칩스테이크 완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영희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심 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자가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 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밌게 하실까요?